조사단 26년대 3개대대와 1년대 2대대, 기감연대 3대대와 부사단 제28년대 3개대대, 30년대 구중대가 참가한 이 작전은 송카우에서 투이호와까지의 지역에서 적을 수색 소탕해서 일본 도로를 개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킴으로써 한국군의 전술 책임 지역은 65년도에 1535평방킬로에 비해서 67년 현재는 월남 총면적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6800평방킬로로 확장시켰으며 65년 초기에는 31만 3000명의 주민에 대해서만 안전을 보장했었지만은 이 작전의 결과 총 인구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 명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령부가 지휘한 봉길동 작전에는 맹호 26년대 2개 대대, 기감연대 2개 대대와 백마 26년대 2개 대대, 29연대 2개 대대, 30연대 1개 대대가 참가해서 오작교 작전으로 확장된 전술 차겸 지역 일대에 전 주력을 공격, 완전 제압했습니다. 67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송추리 지역 일대와 군바산 일대 월병 정규군 농충 5사단 95연대 및 18B연대, 지방 85대대 등 약 2,800명의 적을 소탕하는 이 작전을 통해서 월병 정규군과의 전투에 대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서방측으로부터 위협을 주던 적 주력을 선제, 공격으로 완전 제압, 당분간 전술 책임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 적사살 637명, 개인화기 359정, 공영화기 94정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전에서 우리 한국군은 최소의 희생으로 큰 전과를 올려 월남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싸우는 어느 우방군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